또 4월 벚꽃 딱 피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후드 딱 하나 입어주면 범범범 봄이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후드티 4가지를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후드티 추천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 이 영상인데 여기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만한 그런 브랜드 제품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더 다양한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법한 그런 브랜드 거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디자인과 그리고 후기들이 괜찮았던 것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첫 번째로 퍼스트 플로어의 후드티입니다. 이 후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또 요때 제가 제품 후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한 그런 느낌의 편안한 착용감이 큰 장점이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29,000원이에요. 제가 정가로 그때 구매를 했었거든요. 29,000원이 진짜 거의 가격이 혜자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총 두 개가 있는데 웬만한 분들은 스몰 사이즈 가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이 제품의 가장 큰 디자인적인 포인트는 바로 가슴팍에 큰 포켓이 있다는 겁니다. 무지 맨투맨도 많이 활용하시지만 사실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무지일 경우에 되게 심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드티 같은 경우는 가슴팍에 큰 포켓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밴딩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레이어드 많이 활용하실 때 빼입는 것들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너형 티셔츠를 입고 거기에 맞게끔 그냥 밴딩만 쪼아줘도 쉽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쪼여있는 그 느낌이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대신 이 제품이 엄청 고급스럽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느낌의 오버피터 후드티 찾고 계셨던 분들은 가격이 지금 너무 착하니까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토마스모어의 후드티입니다. 이 후드티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인권 62,415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스몰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제품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 제품이 앞에 제품과 다른 거는 좀 기장감이 짧은 크롭 형태의 제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엄청 짧은 그런 크롭은 아니고요. 어깨 라인은 오버핏인데 밑단이 좀 그기에 비해서 좀 짧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제품을 상세히 보시면 어깨 라인이 자연스럽게 오버핏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누구나 쉽게 접하는 그런 캥거 포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포인트를 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 제품도 밑단에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좀 허리선을 쪼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펄스 플로어에 비해서 밴딩의 힘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밴딩의 힘이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자체가 좀 크롭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너랑 같이 활용하시더라도 충분히 활용하기는 좋은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남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유니세스 아이템으로 충분히 활용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깔끔한 느낌으로 좀 커플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에즈카톤의 후드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가로 3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M부터 2X라지까지 컬러 총 4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가격이 너무 착하고요. 그리고 오버핏에다가 적절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뒷부분에 자수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또 앞부분에 이렇게 자수로고가 있어서 좀 적절하게 너무 가하지 않으면서 좀 포인트 좋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좀 심심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활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앞에 제품들보다 확실히 더 포인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제품이 정말 좋았던 게 핏감이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너형 티셔츠 하나 입고 여기에 탁 오버핏 맨투맨 하나 입어주면 끝나죠. 요거 딱 신었기 때 입어주면 옷 좀 잘 있네 이런 느낌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핏감 하나로도 충분히 포인트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에 제품들은 밴딩이 있어서 또 자기의 그런 핏감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깔끔한 형태로 쫙 나와주면 여러분들 신었기 때 끝났으!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테일러 스튜디오의 후드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정가가 87,000원인데 지금 할인가로 44,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같은 건 우먼감에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유니섹스 아이템, 즉 커플티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4월 벚꽃 딱 피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후드 딱 하나 입어주면 봄이 소리
근데 특히 자수 로고의 컬러 조합이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회색 후드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인트가 깔끔한 그런 제품이라서 이런 느낌으로 커플룩 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남자 모델이 지금 입으시는 걸 봐도 어깨 라인이 충분히 많이 내려와 있고 안 부분도 지금 되게 여유가 있어서 착용했을 때 불편함 없이 활용하기 좋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자 모델이 착용한 걸 보셔도 크다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커플룩으로 하기 너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커플룩이 아니더라도 포인트 자체만으로 여러분이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좋고 또 커플로 활용하면 더 좋고 좋아요? 구독하기!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깔끔하면서 활용하기 좋은 제품 네 가지를 추천드렸습니다. 이 제품들이 좀 가격도 지금 상당히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고 싶고 또 우선 핏감이 되게 괜찮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춰서 충분히 활용하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